안녕하세요. 하이엘로? 제가 항상 이런 녹음 버튼을 탁 눌러놓고 곡을 만들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솔직히 배운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느낌이 가는 대로 치는 건데 이거를 뭔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막 바꿔본 게 똑같은데 뭐가 뭘 바꾼 거예요? 막 멋있게 바꾸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특별한 분이 오셨는데 이소영 씨의 작편곡 능력을 여기서 더 늘어나면 안 돼? 예, 뭐 더 늘어나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재즈를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다. 재즈? 예. 내가 해볼게. 분명히 재즈란 이런 거 같아. 누가 이미 써놓은 거잖아. 이런 게 재즈다. 듣기 좋은 게 날 때까지 일단. 예, 일단 이제 본론을 얘기할 시간을 좀 줘. 자, 대한민국의 이제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 아, 지금 떨려요. 내 재능을 또 알아보실 것 같아가지고. 진출을 하게 될까봐. 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이크 착용하시고. 네. 저는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피아노도 치고 작곡도 하고 뭐 수염도 기르고 뭐 그러고 있어요. 허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팀장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재즈라 이런 것이다를 5초로 보여주세요. 아, 왜 이렇게 치면 큰일 나. 이거 재즈 아니야. 그럼 무엇이 재즈냐? 뭐 이런 게 재즈 아니야. 뭐 내 생각에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즉흥 연주 들어가고 화음 있고 거기에 충분한 리듬감 있고 땡겨주는 리듬이 있고 세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와, 제가 이런 능력을 너무 갖고 싶은데 엄청난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클래식 뮤지션들하고 완전히 다른 연습을 해야죠. 저 재즈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하면 되죠. 오빠 있잖아, 오빠. 형 있잖아. 아, 네. 여기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 네. 우리가 한번 해보자면 일단 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가지고 네. 치고 싶은 걸 쳐보면 되는 거야. 네? 그럼 그게 재즈야. 하나, 둘, 셋, 넷. 이 친구 재능 있구만. 진짜요? 저도 해봐도 돼요? 그럼. 아, 이거 이길 것 같은데? 스타트 바꿔주세요. 나 어려운 걸로 바꿔. 코드 바꿔줘? 야, 누가 더 재능 있는지 내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봐줄게. 안 되는데 이러면. 2, 3, 4.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해봐. 분명히 네. 너무 잘하는데? 지금 선생님 하신 거 지금 바로 입력해가지고 선생님 되지? 아니라겠지. 아, 오빠 있잖아, 오빠. 있잖아. 잠깐만, 금명이보다 좋은데? 이 친구 다시 한번 좀 더 들어볼까? 네. 3, 4. 너무 아름답다. 아, 내 생각에 와, 나 이제 최저로 가까이다. 우리 회사에서 데려가야 되겠는데 이런 인재들을 계약금 주세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아마 바로 연주자를 상상하면서 뭔가 했을 거야. 잔인한 재능이다.
쟤는 인정 봐서 지금 들어간 거야? 네. 이제 막 클래식만 하다 보니까 리아노이제이션 해서 치는데 뭐 그 화살이 너무 뭔지 모르는데 막 너 아무 저럴 때가 있잖아요. 막 여기를 막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죠? 또 재즈를 너무 들으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렵지. 또, 네. 무슨 얘기 하다 이렇게 왔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사실 때 이걸 내가 그냥 여기 이렇게 해서 내 저도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게 이 마음인데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 저는 그 중간 과정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지. 네. 자 일단 가장 손쉽게 재즈처럼 느끼게 할 수 네. 있는 게 네, 그거, 뭐냐면 네. 그래서 뭐 이런 뭔가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너무 잘했어. 그런 걸 막 더 아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만들어? 아, 나는 거의 모차르트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솔직히 이 음악 처음에 딱 들으면 안 꽂힌 사람 있나? 없죠. 네. 제 또 들려드릴게요. 어. 아, 이 친구 진짜 재능이 있구만. 그죠. 그리고 제가 정말 그 넣기만 하면 눈물 나는 음악도 만들었거든요. 뭔데? 지금 오. 지금 자기가 한 게 네. 1도. 멋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말 안 갖고 올 수가 없잖아. 아. 세계의 명곡 엉덩이 춤. 네 엉덩이 춤. 어 OP 325 내가 여기 완전 꽂혔다고. 그 너무 제 생일이거든요. 3월 25일. 그래서 내가 이 곡을 네. 편곡을 좀 해갖고 왔다고. 편곡을 했는데 다 그려왔어. 와. 자 그래서 한번 쳐볼게. 네. 괜찮아? 네. 우와 이게 엉덩이 춤 맞아요? 이 엉덩이는 약간 프랑스 막 귀족의 그 금으로 된 엉덩이. 그래서 꼭 이거 한번 연습해서 올려줘. 네 무조건 해야죠 이거는. 어.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 것 같거든요. 제가 감사해요. 어느 때나 망설이지 말고 연락을 하도록.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나는 이 두 재능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네. 어. 와. 저희가 드릴게요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잠깐 들려주고 싶은 곡은 딴뚠송이라고 네, 딴뚠? 우리 조카가 네, 저 조카에서 너무 귀여워. 삼촌을 이렇게 부를 때 딴뚠딴뚠 아 귀여워 딴뚠 어, 이렇게 불렀었던 그때 몽글몽글했던 그 마음으로 내가 쓴 곡이야. 뭐 내 곡이 네. 소영이 곡에 비해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아, 아니죠. 한번 조금만 쳐볼게. 네. 그 곡을 아, 예. 어.
저는 진짜 이걸 듣고 이게 음악의 힘이 대단한 걸 느꼈어요. 조카에게 알려주는 그게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이 동그랗게 되고 거기에 옛날로 돌아가서 애기한테 막 알려주는 그게 막 보여요. 나 이 곡 처음에 진짜 굉장히 행복했거든. 눈물 날 뻔했어. 우리 조카를 볼 때 항상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삼촌이 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그래서 어린 모습을 생각하면서 칠 수밖에 없어. 그 시절로 데려가주는 음악이에요. 들렸어요? 들려드린 건 아니고 들려줬지. 요즘 약간 들려드려야 되는 네, 느낌이야. 3월 20일 날 음원으로 일단 발매가 되고 네. 4월 22일 날 이제 음반 발매 공연을 서초동 페리지홀. 저희 갈게요. 이 커플이 안 오면 나 연주 안 하는 거야. 아 진짜요? 근데 진짜 궁금해져요. 저희가 안 가면 진짜 안 하실지가. 아,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 내일이면 봄일까가 이번 곡의 타이틀곡인데 겨울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봄의 하루 전날일 수도 있는 그런 약간 이중적인 의미를 거기다가 예. 내가 부여를 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값진 시간이었어요. 진짜 계산할 수 없어요.